주정부가 끝없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BC교사연맹이 지난 17일부터 투표를 진행해 학업 외 활동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학생들의 졸업식과 운동 경기, 학기 말 드라마 제작 등 학생들을 위한 선생님들의 과외 활동 지도에 차질이 생길 전망입니다. BC교사연맹은 지난 17일부터 19일 사이 법안 22에 저항할지 여부를 두고 조합원의 찬반 투표를 가졌습니다. 결과는 73%가 법안 21을 반대하며 정규 수업 이외의 활동은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안 22는 교사 파업에 맞서 주정부가 내놓은 카드로 업무 복귀 명령의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현재 발효된 상태입니다만 이번 투표 결과와 법의 효력 유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BC 교사연맹은 교사들의 결집된 의견을 가지고 주정부를 압박할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교사연맹의 수잔 람버트 위원장은 이번 투표 결과 속에는 법안 21을 재고하라는 교사들의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면서 주정부는 이제라도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노동관계위원회는 BC 교사연맹의 성적표 작성 거부는 불법적인 행동이며 모든 교사들은 봄 학기에 발행해야 하는 성적표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일 노동관계위원회는 BC 교사연맹에게 이미 3월에 발행했어야 하는 성적표를 이달 27일까지 발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위원회 결정을 전달했습니다. 현재 BC주에 4만 천여 명의 교사가 소속돼 있는 교사연맹은 BC 주정부와 고용 계약 문제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